안녕하십니까. 엿겐TV입니다. 여러분, 그 초기 신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관심 없죠? 이게 바로 고조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고조선. 누가 얘기했냐?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시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의 경상도로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했지? 그리고 김부식이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기원전 57년도에 이제 그 박혁거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뒷기록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기원전 57년에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에 나뉘어 살면서 여섯 개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진한 육부가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유민. 유민이 뭡니까? 유민. 도망쳐 온 거잖아. 그 조선 사람들이 도망쳐 온 거야. 지금은 경상도 지역으로.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형산강이죠. 형산강. 여기 주변에 이 조선 사람들이 도망쳐 와서 살게 된 거야. 그리고 기원전 57년도에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를 하고 나라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진한 사람, 그러니까 진한 땅에 이 조선의 사람들이 온 거야. 그렇다면 이거로 봤을 때는 고조선도 있었고, 북쪽에 고조선, 그 남쪽에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조선, 어떤 조선일까요? 조선에 세 개가 있잖아.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조선은 어떤 조선일까요? 김부시기가 삼국사기 연표에 기록을 남깁니다. 해동에 나라가 있은 지 오래였는데, 기자가 먼저 온 거야, 이제. 한반도에 온 거야. 그래서 조선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만이 한초에 왕호를 참칭했다. 이 말은 기자 다음엔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된 거야. 그렇다면 기원전 57년도에 이제 박혁거세가 왕이 됐잖아. 그럼 이 이전에 조선 사람들이 도망을 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기원전 57년 이전이야. 근데 위만이 기원전 108년도에 한나라 공격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조선 사람은 위만 조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도에 전쟁 이걸 피해서 도망친 거야. 지금의 경상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김부식이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삼국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 고기라든지 이런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부시가 이런 내용을 어디서 알았을까? 제가 볼 때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선 후 준이, 그러니까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기자의 후손. 준이 왕을 참칭한 뒤 옛나라 망인인 위만에게 공격을 받아서 왕위를 빼앗기자 도망쳐서 한 땅에 거주하며 한 왕이라고 자칭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조선의 왕이어서 기자의 후손들이 계속 조선의 왕이어서 근데 옛나라 사람이 위만이 이 기자의 후손인 기준을 몰아내고 이제 왕이 돼서 조선에.
그랬더니 이 기준이 어디로 도망갔냐? 어? 남쪽. 한반도 남쪽. 지금의 한강 쪽이겠지. 여기 도망가서 한 땅에 거주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항이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이제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살았던 위치. 지도에 보시면 이거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나와 있는 어떤 거를 추론해서 아, 이 정도의 위치를 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어디 있었냐면 기자 조선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평안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동애라는 종족이 있었고 그 북쪽으로 고구려 동국조가 있었고 기자 조선 남쪽에 마한하고 진안이 있었던 겁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의 얘기로는 여기 있던 위만 조선이 한 나라의 공격을 받고 여기 있었던 이만 조선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 진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신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삼국지 위지통이전에 아주 희한한 또 기록이 나와요. 진안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아, 그러니까 진안 서쪽에 마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안의 노인이 말하기를 옛 망인이 진나라의 노역을 피해 한국으로 왔다. 그러니까 마한이 그 동쪽 땅을 갈라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와. 진나라가 나오네, 진나라. 예? 진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여기 진시황의 나라잖아요. 진나라. 이 진나라 사람들이 또 도망쳐온 거야. 여기 한반도 이 남쪽에. 아, 이런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진나라 사람들도 도망쳐와서 살았던 거야. 이 기록이 후한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이 도망쳐오자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갈라주었대. 후한서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최치원 아시죠? 최치원. 최치원도 얘기를 했네. 진안은 본래 연나라 사람들이 피난해 온 것이다. 최치원은 또 연나라 사람들이 왔대네. 아니 뭐 이거는 무슨 한반도에 그냥 막 중국 놈들이 그냥 떼거지로 왔네. 떼거지로 왔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죠? 그리고 김부식이도 또 얘기를 해요. 기원전 20년.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이제 일찍 죽고 그 다음, 이제, 왕이 남해 차차웅입니다. 남해 차차웅 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한의 조공을 갑니다. 거기서, 중국 사람들 중에, 진나라가 일으킨 난리로 고생하다,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마한 동쪽에서, 진한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 와.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 한반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옛날에 벌어져 떨었던 사건들은 모두 다이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라는 거죠. 이책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 한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강단 사학자들. 그러니까 이 강단 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평안도가 옛날에 조선이었고 그리고 한나라에 의해서 위만조선이 멸망을 당하고 이 위만조선 땅에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특히 평안도 그러니까 대동강 인근은 낙랑군이었다는 거야. 이 강단사학자들의 얘기는. 그렇다면 이 강단사학자들도 무엇을 인용을 했겠냐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지. 왜냐하면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위치가 정확하게 한반도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강단사학자들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좋아하죠. 위치가 정확하니까. 근데 이제 제아사학자들은 조선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뭐, 이, 뭐, 뭐, 무서운 아이들이래나? 2016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강단사학자들이죠. 이 세 사람들이. 하도 이제 제아사학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도에 이제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쳐서 위만조선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이제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한사군이 지금의 평안도라는 거야. 얘네들 얘기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아사학자들을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한국 고대사를 다루면서 국력과 영토 범위에 집착하는 일련의 연구를 사이비 역사학이다. 자, 보세요. 아니, 영토. 영토가 어디였고, 그 다음에 그 위치. 어디에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영토가 영토의 범위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종족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위치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영토를 얘기하면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거야. 예? 얘네들 얘기는 이 무서운 아이들 세 명. 아, 근데 얘네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얘기는 고려 때부터 나왔다. 그렇지. 고려 사람들은요 기자가 조선에 왔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잖아. 기자가 지금의 평양에 왔었다는 거야. 그렇게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 중국의 역사서를 보고 그렇게 믿은 거야. 고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고려 때부터 나왔지.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의 평양이 한사군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 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졌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아라. 일본인들이 이런 연구를 해서 체계화시켰다. 지금 평안도가 한사군이야.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사학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강단사학자들이요. 자,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회를 얘네들이 만들면서 체계화시켰잖아요.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그때 이만이슈 류가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사의 시작을 한사군부터. 그러니까 기자 위만까지는 한국의 역사는 없었던 거야.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한사군을 설치한 그때부터 이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얘네들이 하는 거야. 지금 강단 사학자들이. 네? 일본인들이 영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도가 한사군이야.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었다. 이 근거하고 그 다음에 김부식이가 신라 건국 세력이 위만조선의 유민이다. 이 말하고 이 말을 하는 근거하고요 똑같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강단 사학자들이 평안도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김부식이가 위만조선 사람들이 경상도로 내려가서 초기 신라를 열었다. 이 얘기의 근거요. 근거. 근거가 뭐냐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 김부식이가 이제 뭐 중국 역사서를 많이 인용해서 삼국사기를 편찬을 했잖아요. 근데 김부식이는 이럴 수밖에 없어. 김부식의 생각은. 왜냐하면 우리 그 고대 어떤 기록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사서를 참고로 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제대로 파악을 해야죠. 제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중국의 기록을 믿고 그거를 그대로 한반도 사람들의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라 건국 세력이 이제 위만조선 사람들이 위만조선의 사람들이 도망쳐 와서 지금은 경상도로 도망쳐 와서 나라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뭐 아니냐 그냥 단번에 나와. 단번에. 왜냐하면 위만조선이 멸망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 어떤 역사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위만조선의 어떤 시대를 알 수 있는 역사서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마천이 쓴 사기, 그 다음에 반고가 쓴 한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기나 한서에서는 잘 보십시오. 이 사기나 한서에서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기자의 후손이 기준이다. 에? 기자의 후손이 기준. 기준이 도망쳐서 한 땅에 살았다 그러잖아. 근데 사기하고 한서에서는요. 기자의 후손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기자 조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자 조선하고 남쪽에 있었다는 이 한국 사람들하고 전혀 교류가 있었다든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떼거지로 이제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사기나 한서에서는 이 중국과 그 다음에 한반도 사람과의 전혀 접촉은 물론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근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이렇다는 거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이거를 편찬한 사람들이 각색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들어낸 거지. 지어낸 거야. 소설이야, 소설. 자, 보세요.
이 기자를 딱 놓고 보면 딱 답이 나와. 사기에는 조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런 사실이 없어. 왜냐? 기자가요, 조선으로 갔다고 했잖아. 근데 사기, 태, 사, 공, 자서에 보면 미자계가 송나라에 책봉되자, 그러니까 미자계가 이제 은나라의 왕족이었었는데 주, 이제 반란이 터져서 주 무왕이 이 미자계를 남쪽에다가 옛날 은나라 고토에다가 나라를 건설시키고 왕으로 이제 세워줍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기자를 태사로 삼았대잖아. 조선에 가 있었대잖아. 조선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자는 송나라의 태사로. 그 송나라에 있었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예? 근데 이거를 받아다가 사마천의 이후의 사람인 방고, 한서를 편찬한, 방고는 뭐라 그랬냐면, 한서 지리지에 은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에게 예의를 가르쳤대. 자, 그 덧붙인 거야. 응? 기자가, 사마천은 기자가 조선으로 갔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물론 이제 그 얘기도 뻥이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했어. 근데 사마천보다 이제 후세 사람인 방고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조선으로 가서 조선 사람들을 개화를 시킨 거야. 문명인으로 만든 거야. 자, 그리고 방고보다 후손인 서기 270년도의 사람인 진수는 뭐라 그랬냐면, 옛날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팔조지교를 지어서 가르쳤다. 에? 이제 방고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다가 이제 소설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 40여세 뒤 조선호 준이 왕이라 칭했다. 기준, 기자의 후손인 기준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기준이 적어도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던가 아니면 방고가 쓴 한서에 나와줘야 되잖아. 기자의 후손인 기준이 안 나와. 근데 진수는 어떻게 알았을까? 기준이란 사람을? 이거 하나만 봐도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어떤 상황을 기록을 남긴 거잖아. 모두 뻥이라는 거예요. 뻥. 그러니까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뭐 마한, 진한 이런 내용들은 뻥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얼추 비슷하게 맞겠죠. 그 전의 내용은 뻥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김부식이가 위만 조선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에 내려와서 초기 신라를 열었다. 이 내용은 뭐가 됩니까?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죠. 뻥이라는 거예요, 뻥.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유튜브 뭐 강단사 계열 유튜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에 내려와서 신라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버젓이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제아사학은 뭐 이럴 거 없고 얘기할 거 없고요. 어쨌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이 한반도 관련 이 민족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